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타 가족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유, 빨리 좀 자기가 일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유, 지가 지일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러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네. 그게 결국은 뭐죠? 그게 결국은 정신적 독립인 거죠. 정신적 독립.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는 이제 성인이 다된 우리 자녀들도 자꾸 엄마의 의견과 아빠의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거랑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성인식을 뭐 여자아이는 12세, 남자아이는 13세 이렇게 말하는데 성인식의 의미가 뭐죠?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정신적인 독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정신적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고 어떤 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거. 자기주도 학습도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삶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 독립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생각보다 우리가 부모가 오히려 놔주지 않는,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생활 전반에 또 부모들의 어떤 태도나 생각이 그런 게들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돼서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모르겠어. 선택을 못하겠어. 엄마가 해줘.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쟤왜 저러지? 다큰 애가. 그런데, 왜 저러지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 어떤 습관된 것들. 늘 누군가 해준 거에 대해 편하게 따라가고, 안 됐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상대방한테 이제 전가를 시키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신적인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부분,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게, 자녀들의 꿈이 내 꿈인지, 자녀 꿈인지 우리가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뭔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애 성장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느 위치까지 갈 때까지 오로지 그 아이의 뒷바라지,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가 그냥 엄마의 꿈인 양, 물심양면으로 막 물심양면이 나면서 온 삶을 다 거기다 바치다시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엄마의 삶마저 다 거기다 이렇게 하고 해서 성공한 삶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은 그 뒷바라지하는 엄마의 꿈도 피아니스트였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온 부모교육 때 딸이 첼로를 하는데 하나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그 행동을 따라다니면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뭐 첼로 끝나면 가방 첼로 받고 다시 무슨 논술학원 뭐 넣고 그다음 논술학원 나오면 또 영어학원 넣고 이러고 밖에서 그 하는 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엄마의 삶이 통째로 없고 오로지 애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친구가 저는 기억으로는 딸이 3학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꿈은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엄마 꿈? 왜? 그왜 물어봤는데?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 엄마 꿈, 제꿈 꾸지 말고 엄마는 엄마 꿈을 꾸세요.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때 엄마 마음에 가슴이 철로? 뭐, 한대 얻어맞은 느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꿈보다는,
아이들 꿈이 내 꿈인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대학 들어가고 전공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없네? 내 존재의 가치가 없네? 약간 이러면서 우울하시고 우울함이 더 지나쳐서 우울증까지 오시기도 하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네 이제 뭐할게 없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물론 아이 꿈을 꾸도록 뭔가 안내하고 도와주는 건 부분이 있지만 온전히 답보다는 아이도 꿈꾸게 하고 최대한의 시간을 빼서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우리 엄마들도 실은 엄마가 되기 전에 아가씨 때 또는 청춘 때 꿈들 있잖아요. 예, 물론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그 꿈을 놔버리고 가족한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애들도 성장하고 지나고 나면 난 뭐지? 뭘 했지? 또는 내 자녀가 어느 막내 욕심대로 안 꾸지만 그게 막 분노로 올라오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고 다내 시간을 나를 온전히 바치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꿈은 꿈대로 지원하고 도와주지만 부모나 엄마는 또는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성장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아 꿈을 저렇게 키워가는구나 저렇게 성장시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알수 있도록 해드 보여주는 게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런 너무 부담된 거예요. 그냥 네가 나고 나가 너는 거, 그런 말이면, 뭐야. 너는 내 전부다. 너는 나야. 내가 너한테 다 했어. 나는, 너는 나의 전부야. 라는 말을 가끔씩 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 나는 나지, 자녀는 자녀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듣는 아이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아까 첫 번째 엄마 꿈 꾸세요 하는 애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엄마가 안타깝고 자기 시간을 하나도 못 쓰고 있고 또 엄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엄마 꿈 꾸세요, 엄마.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도 뭐예요? 너는 나의 전부다 이 말도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 있잖아요 절대 너는 나의 전부가 되기가 온전히 그냥 그게 하나가 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네.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네가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기쁨보다는 부담 부담, 부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그냥 다 희생했어, 희생.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이 말도 너무 좋은 말이 아닌 거죠. 희생도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신적 독립 못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말했던 거 내가 너한테 희생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계속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런 그런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아니야 나 그러면 안돼 나는 부모님 원하시는 게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나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절대 정신적인 독립 안 돼요 왜? 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실은 행동의 제약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너는 나의 전부다가 어떤 말이 있냐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 그리고, 희생이란 말도 부담스러운 말. 희생했다, 이런 말도. 아이가 희생하라고 욕한 적 없잖아요. 그냥, 부부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또, 희생이다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온전히 집안일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또는, 아빠가 애를 해서 좋은 거면 괜찮아요. 좋은 거면은 모든 걸 자녀들이랑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좋은데 너무 그안 좋은 상황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경험들, 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을 나눈다고 그냥 너희들 다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렸을 때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안 좋은 그 집안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나간 일이지만 그걸 갖다가 다 자녀들한테 표현하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는 어쩌면 가끔은 분노도 심어져요. 우리 엄마한테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분노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나도 마저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꼭 나눠야 될 것들이 있고 나누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내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나누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걸다 나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그안 좋은 얘기들, 안 좋은 기억을 주고 그것들을 부담으로 애가 행동에 제약을 하거나 너무 뭘 부정적인 게 붙잡히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애가 뭔가 판단하고 정신적인 판단으로 독립하고 하는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되게 보여지는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적 독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직도 우리가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우리 어우 TV에 보면서 저 남자는 엄마로부터 독립을 못했네. 막 우리가 가끔은 너무 그 엄마 위주로 그막그 엄마 말씀이라면 결혼해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막어그 부모님 말이라면 아 네네네네 와서 또막 부부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랬을 때아저저 유아기에서 못 벗어났네. 전신적 독립을 못했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고 나를 키워서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A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B 방식으로 하면서 또 복잡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정신적인 독립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녀의 꿈, 부모 꿈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 너는 나의 전부야 라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을 쓰는 거를 좀 자제하는 거. 그다음에 너도 집안의 모든 걸다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내가 친구처럼 생각하고 막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나 들어서나 안 들어도 괜찮을 내용들까지 다 나누어서 아이한테 그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주는 거. 이것 또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자녀들이 어떤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데 건강한 정신적 독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하루 또 혹여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다면 하나라도 바꿔가는 과정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